유독 추위가 매서웠던 올겨울. 길 떠나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. 여행 목적지는 지금 어디예요? 저희는 아직 목적지는 크게 안 정했는데 남해로 일단 가고 있어요. 남해로 가서 남쪽으로? 남쪽으로. 무조건 남쪽으로. 무조건 남쪽으로. 남쪽으로 튀어라. 왜냐하면 그곳엔 이미 봄이 미리 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. 어? 강아지. 향이 난다, 미야. 마음이 급해 버선발로 마중 가는 길입니다. 남도는 벌써 향긋한 봄내음 가득하다죠. 여보, 살려봐, 살려봐. 와. 길 위에서 맞이한 봄 이야기입니다.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.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지낼 수는 없습니다. 욜로를 내걸고 캠핑카 한 대로 8년째 전국을 누벼온 225 정재경 씨 부부. 이번에는 체람단 쪽으로 갈 거야. 우와, 신난다. 아,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거 너무 좋다. 그치? 추워서 좀 더 움츠러들잖아요. 제가 겨울을 엄청 싫어해요. 몸이 차가워서 아, 좀 따뜻한 곳으로 좀 가자 해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설레요. 꼭 애인 만나는 느낌? 아니, 이런 미안해. 애인을 만나러 간단 말이야. 미안해 여보. 고매인을 만나러 간단 말이야. 겨우 내 묵혀두었던 캠핑카를 타고 따뜻한 남도로 봄마중 가는 길이랍니다. 부부의 첫 행선지는 전라남도 광양 매화마을. 찬 기운도 가시지 않았는데 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닐까요? 와, 여보. 어? 봐봐, 매화 피었잖아. 아, 피네. 폈네. 자기가 쳤다. 아니, 그게 아니고 아직 안 폈을 거라 생각했어. 아, 근데 여기가 좀 따뜻한가 봐. 홍우야, 진짜 예쁘다. 남도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준다는 매화. 백매화보다 홍매화가 먼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. 강아지 뭐. 진하다. 내가 맡아볼게. 매화꽃 향이 있네. 어우, 향 되게 강한데. 어우, 독하다. 독해? 어우, 향 강해. 취했어. 진하게. 아, 나 술 취했어요. 매화꽃 향에 취했어요. 매화에 취했어? 아, 매화꽃 향에 취했어요. 뭐야, 나한테 취하는 게 아니라 매화에 취했어? 매화꽃 향에 취했어요.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인데도 그때마다 늘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첫 꽃을 보는 거잖아, 올해. 근데 더 이쁘지. 정말 이쁘잖아. 아, 나한테서도 매화꽃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. What a difference. 머지않아 이 산과 들에도 화사한 꽃향기 가득하겠죠. 부부의 캠핑카는 목적지가 없습니다. 잠시 세워둔 곳이 목적지라면 목적지죠. 안녕하세요. 아유, 차가 어디서 오는 차인가 참 이상해. 처음 보는 차입니다. 예, 캠핑카예요.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봄맞이 왔어요. 대전서 내려왔어요. 구경하세요. 구경하면 돈 주라는 거 아닙니까? 아, 돈 내야 돼요. 아유, 어쩌지. 아유, 너무나 해서 그래. 편하게 두지 뭐. 네, 괜찮아요. 아니, 마, 이리 확신을 싣고 들어가도 될까요? 신발 벗고 들어가죠. 시트 롤러 했다. 차도 이상하네. 아, 보세요. 참 좋네 얘. 처음 본 캠핑카에 잔뜩 호기심을 보이는 할머니. 여기 침실 한번 구경해 보세요. 화장님 차라도 되겠네. 예, 그 침실. 싱크대가 있는 최신식 주방과 화장실을 갖춘 내부. TV와 에어컨이 있는 아늑한 침실도 있습니다. 들어가세요. 올라가 보세요, 현철아요. 침실. 올라가보세요. 참 너무 좋습니다. 이런 데가 이리 좋은 데도 누워보고 여기 호텔에 누우는 기분입니다.
산다는 차는 사람한테 해가 되는 차인 줄 알았지. 이렇게 좋게 해가 되는 줄 몰랐지. 예. 처음 보고서입니다. 아, 참 좋네. 예. 집이 필요 없네. 예. 비나물이요. 씻어먹는 부티가 씻어먹는 예. 마침 밭에 일하러 가는 길이라던 할머니. 이것도 인연이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. 그 가서 이런 나물이나 한번 사다 보세요. 겨울을 뚫고 올라온 취나물 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 내부. 산나물이지만 밭에서도 재배한답니다. 취나물이 원래 봄에 나는 거예요? 예, 봄에 취나물이 나는 겁니다. 겨울에는 아무리 네. 뽑아 올리도 안 올라오요. 이 봄이 와야 지질로 올라오지. 진짜 좋다. 이 산동네 땅 밑에 들어앉았다가 여무뭐 막 건강이 넘치요. 사모님이 막 건강이 넘쳐져가지고 막 활기찬 거야. 예. 우리도 아무리 추워도 땀이 뻘뻘 흘고 그럽니다. 이런 거 자주 먹고 그러면 푸릇한 봄 기운에 절로 기운이 솟습니다. 앙상아 나뭇가지만 보고 이따가 이 푸릇푸릇한 생명이 좀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활기찬 생명력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회사다 손님 말고 말 사주 먹고.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 부부의 캠핑카. 이번엔 바다가 보고 싶어 남해대교를 건너가 봅니다. 남해바다에는 봄이 어디쯤 와 있을까요? 아우 너무 따뜻해. 너무 따뜻해. 저거 햇빛이 진짜 따뜻하게